예레미야 23장에서는 유다의 회복과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 목자들이 잘못함으로 양들이 화를 당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신다. 그 목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 목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목자들은 다 양들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화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참목자가 오셔서 유다의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과 제2의 민족 해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관계를 발견하고 또 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제사장이나 다 그 악하고 그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내 집에서도 그 악을 발견했다. 다 그들이 사특했다. 우상 숭배와 사특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무지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고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언한다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꿈 얘기만 많이 하고 있다. 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꿈 얘기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렇게 계시하시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주어지면서 이런 꿈 자체가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얘기하는 자들은 겨와 미를 비교를 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 그는 겨와 같고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는 밀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을 잘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은데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거짓을 믿게 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잘 안다고 했듯이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 그래서 내가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33절 이하에서 6번이나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고 왜곡하고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 말씀의 강력한 말씀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영분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참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분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목자들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가 임했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사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그런 미혹에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et the master to be crucified.